너 긴장했지? 아, 부끄러워. 저 완전 긴장했어요. 뭐, 옆에 앉아도 될까요? 예, 선물. 저 CD인데요. 마이티 마우스 CD예요. 혹시 CD예요. 아실지 모르실지 몰라서. 김준 씨 아시죠? 김준 씨. 예, 김준 씨 아시죠? 보다는 저는 아니고요. 아, 얼마 전에 뮤지컬도 봤어요. 아 그래요? 뮤지컬은 저도 같이 나왔어요. 어? 어디요? 거기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 역할로 제가 나왔었어요. 그냥 동그란 안경 썼고요. 예. 아, 초면이 아니구나 너네. 어, 나를 보셨어? 근데 귀엽게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20살이요? 진짜요? 와. 키가 방송연예과. 방송연예과? 어, 그럼 지금 연기 지망생 뭐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아직 배우고 있는. 아 진짜로요? 나중에 그러면 방송국에서 만나겠네요. 네. 어, 그럴 수도 있네요. 우리 선배네요, 선배. 그렇죠, 연예인 선배. 나중에 방송국에서 만나겠구나. 아예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 하나, 뜨거. 아, 괜찮아? 하나, 뜨거. 아, 괜찮아? 와 진짜 방송 하나를 하고 있는데 막바지라고 네. 아시나요? 아이돌 막내들의 반란 시대라고요. 저희가 이제 네, 지금 팀에서 이게 막내들만 네. 나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막내세요? 막내세요? 아저 완전 귀염둥이 맞네요. 동안이잖아요 되게. 아닌가요? 28이에요. 어? 아 저는 26살이에요. 네? 오빠예요? 괜찮죠? 예. 아 이건 저희가 진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번에 근데 저희가 도전할 분이 B예요. 예. 정지윤 씨 B예요. 예. B가 지금 B씨가 와 있거든요. 예. 가면은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래 들고 있기를 도전을 하는 건데 예. 예. 잇몸에 우기실게요. 네. 아 저희 진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오늘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가야죠? 어 예 지금 예 이제 시간이 예. 진짜로 선물 드리고 저 진짜 다 해드릴게요. 정말 사랑을 다 해드릴게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진짜로 뭐 전화 드릴게요. 그 CD는 꼭 챙기시고요. 차 대기 시킬게요. 이따가. 시월이지? 아 일단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아 일단 너무 만나서 이렇게 반갑고요. 저희가 네. 아까는 B 씨가 오신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하신다고요? 비가 여기를요? 아 소변 여기 아니에요. 그쪽도 참. 아니. 이게 동경여대 현재 공부학번 예. 김민선 씨가 너무 네. 좋아한대요.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꿈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서 그런데 좀 많이 어서 많이 뵌 분 같아서요. 봤어요? 진짜로요? 훈영이랑 혹시 방송하셨던 분? 아, 네, 엠네스 팬들의. 아, 엠네스. 아, 누구랑. 오. 네,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잡고. 니콜 씨랑 네. 같이 촬영을 했었어요? 제가 방송을 봤거든요. 네. 니콜 씨가 마음에 들어요? 저희 멤버가 마음에 들어요? 멤버들이 훨씬 나으신데요? 구도를 들어야지 네. 파트너를 예. 선정을 해야 하는데 네. 또 우리 막바지 멤버는 장미꽃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부터 어떤 파트너와 네. 같이 반란가지에 도전을 하게 될지가 결정이 네. 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막바지 멤버들 비 콘테스트를 여러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맨 먼저 눈에 띄게 누가 봐도 아 나는 비옷 입었다 라고 강조하고 계신 분 있죠? 비옷 네. 입었다? 누가 봐도 B팀을 가장 많이 다니고 계신 분 2AM의 정진우! 지하철이야 지하철 진우 B
I gotta be a bad boy. I'm gonna be a bad boy. I gotta be a bad, bad boy. I'm gonna be a bad,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나를 보는 시선들을 느껴. How do you feel? Make some noise. Make some noise. Oh, 일단은 기대가 되니까 거의 그 비의 포스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네. 거의 느껴집니다. 네. 아, 스타트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감사합니다. 정준우 씨의 보여주시면 굉장한 평가 부탁드리고요. 자, 마음에 드신 분들은 장윤권 좀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오! 대표! 다섯 표 받은 역시.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여기 앞에 그 스파이트 집 하는데. 뭐야? 뭐지? 네? 진짜 사는 거예요? 네? 진짜 사는 거예요? 방송용이죠. 알겠습니다. 정준우 씨, 300표 4개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의 주인공. 근자감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FD 할랜드의 네. 승현. 야. 화이팅! 어! 어, 소리! 야, 소리! 소리 어떻게 저렇게 천천히 올라가지? 와! 울고 있는 나의 잘 부른다! 하고 가는 나의 모습 환하게 춤은 들을 수 있는 귀엽다! 왜냐고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너무 싫었어. 태양뷰티 하고 싶어. 아무리 달려봐도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너를 너무 믿고 싶어. 아무리 애를 써도 눈동자에서 눈물이 흘렀어. 태양뷰티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너를 아, 요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지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넌 내 아, 어떡해. 역시 근당하면 최고야. 아, 승현 귀여워요. 귀엽죠? 큐트 보이.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춤. 아, 정말로.